판교로 출발을 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예, 판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판교 도서관 근처입니다. 41km 50분 걸쳐서 경유해서 이동했습니다. 서현 들렀다가 서현 시범단지 들렀다가 판교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판교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콜은 하나도 없는데요. 판교역으로 이동해서 제가 두 번째 콜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족오교가 있네요. 예, 제가 여기 정류장까지 이동했습니다. 제가 판교 IC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도서관에서 판교역을 지나서 한마을까지 이동했습니다. 여기도 콜이 특별히 없네요. 그래서 제가 삼성역 가는 8407번을 타고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9407이 7분 있으면 오네요. 네, 7분 있다가 탑승해서 삼성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50분입니다. 제가 청담역 근처에 이동했습니다. 콜 하나 잡았네요. 목동 가는 콜. 목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거리는 한 500m. 제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출발지 도착해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에는 콜이 없는데 청담에는 있네요. 청담은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청담은 있네요. 판교는 콜이 없어요. 5km 반경에도 없습니다. 출발지 이동해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동 도착했습니다. 19km 24분 걸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빈마을 가는 콜을 하나 잡았는데요. 벌써 출발하셨네요. 그러니까 중복 콜이네요. 그래서 뭐 다시 콜을 뺐습니다. 저기서 한번 확인해서 콜 하나 적당한 콜을 잡아서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목교역입니다. 예, 목은초등학교 앞입니다. 700번이 오네요. 제가 700번을 타고 여의도로 이동하겠습니다. 목동 콜이 없네요. 700번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11분입니다. 버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의도로 이동하다가 백석 가는 코를 잡았네요. 이제 목동병원에서 백수로 갑니다. 바로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바로 출발지 이동해서 제가 백석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법으로 이동할 수 있겠네요. 행운입니다. 행운의 코를 잡았다. 예, 제가 백석에 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예, 백석 도착했습니다. 17km, 18분 걸렸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시 50분입니다. 제가 여기 버스를 타고 라페스타 가서 라페스타에서 저희 홈 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콜이 있으면 또 콜 타고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백석도 조용하네요. 예, 773번이 최종거장 전이면 현재 지금 시간은 1시 53분입니다. 제가 773을 타고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 30분입니다. 제가 홈으로 이제 이동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세 콜로 마감을 하네요. 로지 세 콜로 마감합니다. 첫 콜이 여의도에서 판교를 갔었는데요. 판교에서 콜이 있을 줄 알고 의도적으로 잡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콜을 잡을 수 없어서 청담으로 올라와서 청담에서 이동하게 됐습니다. 판교에 콜이 없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목동까지 와서 목동에서 또 여의도로 이동하다가 다시 백석으로 와서 대중교통을 타고 복귀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벤틀리의 운행은 계속됩니다. 내일 또 새로운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